반갑습니다. 자, 잘 지내셨죠? 오늘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나무 파트 총 정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집 173쪽 보죠. 자, 173쪽 바로 9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비법상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이렇게 정비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 정비 구역을 지정 곳에 두게 되면 이 안에 편입된 곳에서는 여러 가지 개발행위 행위 제한을 가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 여기서 정비 사업을 하려고 정비 구역을 지정해 놓은 만큼 행위 제한이 가지는데 이 정비 사업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지 않으면 이 정비 구역을 풀어버리자 에서 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파트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9번이 그건데요. 자, 정비법령상 정비구역 해제다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이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이 조합설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됐는 날까지 그 조합 측에서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시장 군수한테 바로 사업 신가를 시차하자면 사업 지원으로 간주해서 바로 그 장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재개발정부기다. 그러면 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께서 서울특별시한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청을 받으면 그 서울특별시장은 바로 그 장소에 대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해제 요청을 받았던 서울특별시장은 바로 해제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기간 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풀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제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2번 이르 요청에 따라 즉 구청장이 풀어달라고 해제 요청이 들어가면 이 서울특별시장은 해제를 할 수 있다가 틀렸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가 틀렸습니다. 자, 만약 이렇게 정비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그러면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그 장소는 국토개법상 지구단위 객구로 결정의식 한이 되죠. 그리고 이 장소 바로 일정한 또 여러가지 의제 처리되는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비사업도 해보지도 못하고 해제가 되어지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은 상태로 원점으로 다 환원된 것으로 간주되죠. 그게 바로 5번입니다. 정비구역 등이 바로 정비사업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 해제되면 지정의 상태로 그 지정 이전의 상태로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5번 맞고요. 5번 치문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정비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해제가 되어졌을 때의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서울특별시에 지금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장소 바로 정비사업도 하지 않고 그 장소에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 사업장에 있는 그 조합원들이 30% 이상의 동의서 확보해가지고 바로 이 정비구역 해제를 하지 말라고 바로 요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로 이 서울특별시장은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일단 2년을 좀 연장해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3번입니다. 특별시장은 조합원 30% 이상의 동의로 그 해당 기간 도래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면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않고 지켜볼 수가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자 4번 연장 요청, 3호 경우와 같이 연장 요청이 있어도 정비사업의 추진상으로 보아 주관경의 계획적인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국 등의 전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제를 2년의 범위에서 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해제 요청을 하지 않아도 해제 연장 요청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서울특별시장은 직권으로 2년의 범위에서 해제를 하지 않고 연장을 해나갈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볍게 그냥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정비구역의 지정이 있었다. 이렇게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고 나서 여기에서 재개발 사업하자 아니면 재건축 사업하자라고 지정했던 장소라 합시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자 등이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장이었다면 이 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바로 조합 설립 추인을 구성해서 관할 시장 군수 등한테 승인을 신청해야 되죠. 이 기간은 법에서 2년을 주고 있죠. 만약 이 정비구역 지정고시로부터 2년에 이 추진에 승인 신청을 하자면 이 구역을 지정했던 서울특별시장은 이 구역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역의 지정을 요청했던 구청장은 해제 요청을 하게 되고요. 자, 만약 이 기간 내에 승인신청이 들어가서 승인 이루어졌고 추진회가 구성됐다 그러면 추진회 측에서는 2년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되죠. 설립 인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죠. 만약 이 기간 내에 설립 인가 신청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바로 서울특별시장은 이 장소를 해제해야 되고 구청장은 자기 관할구역 내 이런 장소였으면 바로 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받았던 특별시장은 해제를 해줘야 되죠. 자, 만약 이 기간 내에 인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래서 설립 인가 받았다. 인가 받고 오늘이라도 설립 등기하면 조합은 성립되죠. 그래서 이제 조합이 시행자로서 성립되었다. 그러면 이 조합은 시행자로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하죠.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시장 군수들한테 이 기간은 3년 주고 있죠.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역시 아까 자기 관할구역 내 그 구청장 등은 특별시한테 해제를 요청해야 되고 요청받았던 특별시장은 해제해야 됩니다. 이런 기간들이 있는데 이 기간 내에 바로 여기 있는 토지등록 소자 등이 이 기간 2년 뭐 2년 3년 이런 기간을 좀 준수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바로 이 구역의 해제를 해주지 말고 좀 해제 그것을 하지 말고 좀 기간 좀 연장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연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 소자가 바로 조합을 만들었다. 그러면 조합은 100분의 30인 30% 이상이 동의서 첨부해서 이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고 하면 연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해제하지 않고 연장을 해줄 수 있는데 그 해제하지 않고 연장을 해줄 때는 몇 년 더 기다려 볼 수가 있냐? 2년. 이렇게. 이런 것이 지금 바로 9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해제를 해야 되는 경우 만약 이 재개발 사업장이다. 그런데 여기에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 소자 직접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이 토지등록 소자는 이 정비구역 지정고시로부터 바로 5년 이내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구역을 해제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9번의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10번 볼까요? 자, 10번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이 10번 정비 법령상 구청장 등은 이 구청장 등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 6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청장과 광역시대에 있는 군수를 약자로 구청장 등이라 한대요. 이 구청장 등은 서울에 있는 자치구청 서울특별시한테 6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청장과 광역시대에 있는 군수는 광역시한테 해제를 꼭 요청하여야 하는 의무적 사유가 있죠. 그리고 이 시장 군수는 직접 해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죠. 시장 군수 등이 해제하는 게 아니라 요청합니다. 요청. 그래 이때 요청을 하는데 바로 요청을 해야 하는 사유. 그런 사유로서 틀린 거 이건데요. 자, 좀 설문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요청해야 하고 시장 군수 등은 직접 해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사유로 뭐 틀린 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문맥이 좀 매끄럽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래 5번이 틀렸죠. 4년이 아니라 5년. 4년이 아니라 5년이다. 이렇게. 나머지는 쭉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 그 동그라미 1번, 2번. 그 토지등 소자의 추인의 해산 신청에 따라 추인의 승인이 취소됐다. 동그라미 2번. 조합 해산 신청에 따라 조합 승인과 취소됐다. 1번, 2번은 삭제해버리고요. 그냥 2번하고 1번은 삭제해버리고 3번과 4번과 5번만 봐두시기 바랍니다. 3번, 4번, 5번만 봐두시고 1번, 2번은 삭제해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11번. 11번 보면 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의무적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비구역의 해제를 할 수 있는 임의적 해제 사유가 있는데요. 해당하지 않는 것. 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가 있어요. 그 내용이 1번, 2번, 3번, 그리고 5번, 4번인데 4번은 세칫줄 3분의 이상을 지워버리고 가반수 해가지고 이 다섯 가지가 임의적 해제 사유입니다. 그래 1번 보면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아까 이것은 이 기간 내에 딱딱 이루지 않으면 해제를 해야 되고 구청장 등은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요청받았던 특별시장, 광시장 해제를 꼭 해야 되죠. 이건 의무적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유가 아니더라도 동그라미 1번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등의 소자의 과도한 부담, 여러 가지 돈 부담이 예상된다. 그럴 때는 이 구역의 지정권자가 이 구역을 해제할 수 있죠. 2번, 이 안에 있는 토지등의 소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 주세요라고 요청서를 내면 그때도 해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3번, 이 추인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된 정비구역에서 이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통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그럴 때도 해제를 해 줄 수 있고 4번 여기가 만약 주관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 정비로 합시다. 그리고 주관경 개선사업을 바로 스스로 계량방법 시행자인 시장 군승이 직접 가서 정비 기반설 공동용수를 확충 설치해주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자기들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스스로 보존 정비 계량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업하자라고 지정 고시해놨는데 이 10년이 지날까지 사업을 하지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시장수 등이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토지등의 소유자가 제발 사업하지 말고 풀어주세요라고 가반수의 동의서 첨부해서 해제를 요구하면 그때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10년하고 가반수 이렇게 3분의 1을 지워버리고 가반수로 수정해서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은 참고로만 보십시오. 그 다음에 12번은 갈피에 쳐버리고 나오지 않으니까 176페이지 13번, 14번, 15번은 다 재건축 사업에 따른 안전진단 문제입니다. 그래 이 안전진단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안전진단은 이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하여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기 전에 이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기 전에 미리 바로 정비계획을 만듭니다. 정비계획,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을 만든다. 이걸 2번이라 하죠. 2번. 이때 2번권자가 있죠. 그래 2번권자가 정비계획을 2번에서 그 계획을 결정해서 재건축 사업장인 정비를 지정고시하는데 이 정비계획을 2번하는 2번권자들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을 위반하기 앞서서 미리 그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정말 재건축을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재건축 사업을 하는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그 사업장인 정비를 지정고시하죠. 이때 안전진단은 무슨 사업을 할 때만 적용하는가? 재건축 사업. 그래 이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안전단 실시를 하게 되는 시점이 있죠. 안전단 실시는 바로 이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에서
그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교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이반 시기를 먼저 밝혀줍니다. 이렇게 정비계획 이반 시기를 밝혀주게 되는데 그 이반 시기와 도래하면 이반을 하기 앞서서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하죠.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합니다. 이때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될 때에는 바로 이반권자 등이 직접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반권자가 이 이반권자 그런 사유가 아니래도 바로 이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될 사업 예정구역 내에 있는 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자들이 우리 사업 우리 단지 것도 좀 안전진단 실시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얼마의 동의서 확보해서 안전단 실시를 요청하면 그때 절차 거쳐서 안전진단을 실시해 나갈 수 있냐. 10분의 1 이상이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확보해가지고 자기들 그곳에 안전단 실시 요청하면 그때도 실시 여부 결정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이때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확보해가지고 바로 안전단 실시를 이방권자에게 요청하면 이방권자는 일단 30인의 안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이 요청한 자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알려주죠. 30인. 이 수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10분의 1이라는 수치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 이때 30인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줄 때 이 이방권자들이 바로 현장 조사도 가고 그래서 육안으로 이렇게 체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전문기관에게 정말 이거 안전화를 실시해야 되는지 그걸 좀 검토를 해달라고 의뢰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만약 안전단 실시를 하자라고 결정 났다면 바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게 바로 이방권자 의뢰합니다. 이때 의뢰받았던 이 기관들은 바로 그 실시 비용을 달라고 그러죠. 그때 이 안전단 실시를 하게 됐다라고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 비용은 이방권자가 정비계획 이방권자가 바로 적립해 놓고 있는 정비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비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갖다 실시 비용으로 갖다 주고요. 아까 요청에 의해서 실시가 이루어졌다면 요청한 자에게도 그 비용의 내용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은 바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있다. 이것도 좀 봐두시고 이네들에게 안전단 실시를 의뢰해서 실시를 하게 될 때 대상은 바로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이다.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이 그 대상이다. 이때 주택단지 안에 공동택이 뭐 아파트 이런 것도 있겠죠. 자, 이 주택만 그 대상이다. 그럼 틀리고 주택뿐만 아니라 이 안에 상가 건물 있다. 또 아니면 경로당 있다. 관리사무소 건물 있다. 유치원 건물 있다. 그럼 이런 것들 다 묶어서 건축물이 합니다. 그래서 주택단지 내 건축물이 그 대상이지 공동택만 그 대상이다. 그럼 틀리고 건축물이다. 이걸 아시고. 그런데 이 재건축을 추진할 정도라면은 이 단지가 지금 그 건축 사용한 지 오래된 단지죠. 약 40년 정도 지나버린 단지인데 그래서 여기에 한 건축물이 20동 있다 합시다. 40년 전에 건설 공급되었던 뭐 아파트 5층짜리라든가 여기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20동이 있는데요. 이게 세월이 흘러서 노후불량화가 됐다 이거죠. 노후불량 건축물이 되어서 어떤 것은 붕괴되어 버리고 어떤 것은 구조안전을 이용해서 사용금지를 이방권자 내려놨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안에 바로 이미 법에 의해서 안전날 실시했는데 안전날 실시한 결과 등급이 D급으로 떨어졌다. D급, E급으로 떨어졌다. 이런 것들은 굳이 안전날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 중 계획상 진입도를 설치하게 한 그런 부지 안에 바로 편입된 건축물이다. 그러면 진입도라든
도로 설치할 때 어차피 쳐가야 되니까 그것도 안 옛날 쉬쉬할 필요 없고, 이 안에 아까 21동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 그냥 21동이 있다. 그때 3분의 1은 바로 2, 7에 14. 그래서 3, 7은 21. 아, 14동의 안 옛날 쉬쉬 봤더니만 노후불안수면 다 판정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것들은 잔여건축물인데, 잔여건축물은 노블랑건축물에 충족된 나머지 바로 잔여건축물은 안전진단 실시를 할 필요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안전진단 실시 의뢰받았던 이 전문기관들이 들어가서 실시할 때 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해가지고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의뢰했던 이방권자에게도 제출하고, 만약 요청에서 실시했다면 요청자에게도 줍니다. 이때 이 안전단 실시해서 결과보고서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방권자는 그거하고 이 지역여건 도시객상을 종합검토해서 재건축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한 다음에, 만약 재건축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을 위반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내용을 바로 이 구청장 등, 서울에 있는 구청장 등은 서울 6대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 등은 그 내용을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바로 지체 없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팔도돼 있는 시장과 군수는 도의사에게 바로 지체 없이 그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이때 제시받았던 도의사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재건축사업을 하게 한 그 정비계획 이반결정이 좀 그렇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별도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에게 그 적정성에 대한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의뢰받았던 이 기관에서 재건축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했다라고 소명사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는 이자들한테 너네들이 결정했던 것을 취소해라라고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였으면 따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세종특별자치장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는 스스로 지네들이 결정했던 것을 스스로 번복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사, 도사는 약적으로 시도사라는데, 이 시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서류를 나한테 제출해라라고 하면 이렇게 제출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제출을 받았던 국토교통부장관이 그거 적정성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라고 하면 검토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정비구를 딱 정하셨습니다. 아까 안전단도 실시해가지고 지금 재건축 사업을 하는 정비구를 위반해서 결정해서 정비구이 딱 증오시 됐는데, 이 안에서 정비구만 지어놨지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게 된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13번부터 빠른 속도 체크 볼까요?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이방권자는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정비 예정개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리한테 안전날 실시할 의무가 있고 맞고요. 2번 재건축사업의 안전단은 주택단위 내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틀렸죠. 주택이 아니라 건축물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 맞고요. 4번도 맞고 5번도 맞습니다. 14번 자 재건축사업의 안전단인데요.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주택 단위 내 주택만을 그 대상한다 틀렸죠. 주택만이 아니라 건축물 그래야 되죠. 2번 안전진단 신청에는 토지 등 소재의 동의를 요한다. 동의를 요하죠. 요하지 않는다 틀렸죠.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요청하려면 바로 10분의 1상 그래서 틀렸고, 3번 이 맞고 아까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시도사는 안전단 신청이 들어왔다. 신청이란 말 지워버리고 요청으로 수정하시고, 그 신청일로부터 할 때 신청도 지워버리고 요청, 밑에 신청인 그 말도 지워버리고 요청,
그래서 이 요청을 누가 바로 합니까? 요청은 여기 그 사매장구역에 있는 건축 및 그 부속 토지소유자가 바로 이방권자에게 요청하죠. 그래서 이방권자는 시도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도사 취급이고 이방권자, 정비계획 이방권자에게 요청서를 내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시도사 말 취급이고 이방권자에게 안전단 실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자, 그 요청일로부터 30일 내에 30일로 수정하시고 안전단 실시부를 결정해서 요청인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5번 이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에 따라 체크 사용금지를 해놨습니다. 누가 해놨냐? 이방권자. 야 이거 사용하면 안 돼. 붕괴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도사 틀렸습니다. 정비계획 이방권자께서 그렇게 인정해놨다. 그런 것들은 안전단 실시할 필요 없고 제한다. 15번 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요청을 하여서 실시가 이루어지면 요청한 자에게 그 비용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맞고 2번 이방권자가 최종 정비계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결정할 때 안전단 결과 도시계 지역권 세관을 종합검토한다고 꼽아주시고 그 다음에 3번 시도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는 건 맞고 4번 시도사는 그렇게 검토해서 의뢰했던 결과 나오면 그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계 이방권자에게 야 너네들이 재건축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 위반 결정했던 거 취소해 라고 취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죠. 요청받았던 이방권자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되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시도사가 이방권자께서 결정했던 것을 직접 취소할 수는 없고 취소해라 라고 요청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동그라미 4번 시도사는 좀 매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시도사 말 줘버리고 그 자리에 있다가 시도사란 말 줘버리고 그 자리에 있다가 특별시장 그 시도사는 그렇게 된다면 그때 시도사는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때 이방권자 중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는 제외됩니다. 왜? 그네들은 바로 자기들이 스스로 범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번 지문이 좀 매끄럽지 않으니까 그거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5번 5번은 3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시장 군수 등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나부터 시장 군수 등은 그 말 줘버리고 정비계획 이방권자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정비계획 이방권자 등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나부터 10년 지나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지 않고 바로 이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해 놓았다면 바로 다시 안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신고를 받아가지 않으면 그러냐? 10년. 다시 실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자, 정비사업 시행 파트가 나있죠. 1번, 2번, 3번. 이 세 문제는 같은 내용들이죠. 바로 정비사업의 시행방식, 시행방법 같습니다. 이 시행방법은 함제가 꼭 나오니까 잘 정리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관경 개선사업은 다섯 가지 시행방식이 있고요. 재개발사업은 두 가지 시행방식이 있고요. 재건축사업은 시행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먼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 정비사업은 전국적으로 종류가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세 개 있죠. 그게 뭐냐 주관경 개선사업 그래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방법 시행방식 같은 말인데 우리 법에서는 시행방법이라는 말 쓰고 있으니까 이걸 쓰겠습니다. 시행방법이 이거 다섯 개 있다. 다섯 개가 떠오를 때까지 공부가 돼 있어야 되죠. 재개발사업은 시행방법이 두 개밖에 없다. 두 개가 정확하게 떠올라야 되겠죠. 두 개.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은 하나밖에 없다. 이 하나가 정확하게 떠올라야 합니다. 자, 먼저 재건축사부터 올라가 볼까요? 재건축사업은 반드시 이
재건축사업을 하게 한 정벽에 안에서 바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 수립해서 인가받죠? 인가받은 관리처분계 관리처분 계획 이 재건축사업을 하게 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동호소자가 시행자한테 분양시하면 분양시을 받아서 분양을 해주게 한 구청계획으로서 관리처분계 수립되죠. 그 관리처분계를 수립해서 인가받죠. 인가받아서 시정수당한테 인가받아서 이 계획대로 재건축사업이 끝나면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공급하는 것은 이 관리처분계에 따라 무엇을 건설해서 공급하느냐. 관리처분계에 따라 바로 주택, 그 다음에 부대시설, 주택, 부대시설, 그 다음에 복리시설, 더 나가서 오피트까지, 오피스텔까지 바로 건설해가지고 공급하는 방법. 이렇게 이런 것들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으로만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절대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 이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이 사업장을 싹 철거하고 말이죠. 노블랑화된 아파트가 다 철거하고 땅만 정리해서 이 땅 받아가세요. 이 땅만 받아서 알아서 집 짓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절대 안 되죠. 이걸 환지 공급방법으로 하는데 환지 공급방법 땅만 만들어서 주는 것은 절대 인정 안 된다. 반드시 푸셨다면 주택 등을 건설해서 공급한다 이거. 그래서 주택, 부대, 봉쇄, 오피트를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 관리처분계 따라 하죠. 이 방법 하나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오피트를 건설 공급하게 되는 이 사업장은 그 용도적이 준주거적이라든가 그리고 상업적에서 재건축 사업할 때만 오피텔 건설 공급을 허용하고 있죠. 이 지역이 아니면 재건축 사업할 때 오피텔 건설 공급 안 돼요. 자, 이때 오피텔의 연면적은 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건축물 연면적 전체의 합계 대비 100분의 30이하만 허용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사업은 이렇게 재개발 사업을 하게 한 정비구역이 있다. 역시 재개발 하게 한 정비구역 안에서 바로 이 재개발 사업장을 시행자 싹 밀어가지고 토지구역 정리 사업에서 땅, 도로 싹 만들고 예쁘게 그래서 땅만 딱딱 주는 방법 있죠. 이걸 환지 공급 방법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거 싹 부셔가지고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분양신청 받아서 분양을 해주는 정비사업을 통해서 건축물을 여기 건설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택해서 할 수도 있죠. 그래 그걸 인가받은 관리처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해서 공부하는 법 건축물을 건설해서 관리처분을 통해서 건축물을 건설해서 공부하는 방법 이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죠. 딱 주택을 한정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이 사업장이 주거적일 수도 있고 상업적일 수도 있고 공업적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주택인 건축물, 상가인 건축물, 공장인 건축물이 건설, 공급될 수 있으니까 건축물로 나와야 되지 주택으로 한정하면 틀린다. 이것도 아세요.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혼용만 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한다. 그리고 이 주광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나 있죠. 그래 이 다섯 개가 뭐냐. 바로 첫째 이 주광경 개선사업을 하겠다라고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이 주광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저소득주민 집단 거주로서 노후 불안이 바로 과도하게 밀집해 있고 정비개발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서 그걸 싹 밀어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이 주광경 사업이죠. 그리고 단독대 다세대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정비기반설 공동용수를 바로 확충해주는 사업 이것이 주광경 사업인데요. 그런 주광경 개선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공적 주체인 그 시장 군수 등이 때로는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인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신기로 들어가서 사업하는데요. 그런 시행자가 이 사업장 안에 있는 도로,
공원, 공유시한, 광장, 녹지공원 이런 것들을 정비 기반설이죠. 정비 기반설을 정비 기반설을 그리고 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로 마을회관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공동 이용설 하죠. 공동 이용설을 시행자가 말이죠. 시장 군수 등 얘네들이 설치 제공하고요.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확충할 건 키우고 새롭게 설치하고 설치하고 확충할 거 확충하고 기존 거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가 지네들 주택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유하고 있는 자기들 주택 소유한 자기들 주택을 스스로 보존하고 정비하고 계량하는 방법을 끝낼 수가 있죠.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이걸 너무 기니까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소유한 주택을 계량함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이 시행자 말입니다. 여기 정비가 안에 있는 것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보성 처리하고 이거 해버리죠. 수용. 수용해가지고 밀어서 다 철거 밀고 해서 주택을 건설해서 그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한테 우선 공급하는 방법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그냥 수용해서 다 밀고 대지를 만들어요. 대지를 만들어서 바로 토지등 소유자한테 공급하거나 토지등 소유자의 의의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이걸 약자로 수용방법으로 하죠. 그 다음에 이 시행자가 그 토지구역 정리해가지고 땅만 만들어주는 환지 공급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한테 분양 신청하도록 해서 종전가 분양가 상계서 청산서 마무리지는 그런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른 주택 부대 시설 복리 시설 이런 것들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것들 떠올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 네 가지 중 두 개 이상을 섞어서 다 할 수 있죠. 시행자가 그걸 호원형 방법으로 하죠. 호원형 방법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인정된다 이것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했던 내용이 함정으로 나오니까 여러분은 이 시행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짝짓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정리해 볼까요. 1번 정비 사업 시행 방법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기역 주거환경 개사업은 환지 공방 되고 니은 주거환경 개사업은 오피텔 틀렸죠. 오피텔은 안 되고 주택 부대 봉쇄설 이런 것들을 인가받은 가르침에 따라 건설 공방법 그래서 오피텔은 재건축 사업할 때만 나오니까 오피텔을 지우면 맞고 오피텔을 나오면 재건축이다 이렇게 티귿 재개발 사업은 바로 인가받은 가르침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공한다 맞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네요. 2번 정비사업 시행방식 허용되지 않는가 1번 마지막 보면 재건축사업에 따라 줄 것이고 2번도 마지막에 주관경 개사업 줄 것이고 3번 주관경 개사업 마지막에 따라 줄 것이고 4번도 마지막에 재개발사업 5번도 마지막 재개발사업 재개발 여기다 줄 것이고 1번 보면 재건축사업은 무슨 방법이 되냐 오직 인가받은 관점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사, 오피스를 건설, 공급하면 되죠. 환지, 공급하면 안 되죠. 호원형법 안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재건축사업은 호원형법도 안 되고 환지, 공급법도 안 되고 오직 인가받은 관점에 따라 주택, 부대, 시설, 복리사, 오피스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죠. 호원형 방법은 주관경 개선사업만 인정이 되어 자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정비사업 시행방법 틀린 거 자 2번만 틀렸죠. 2번 보면 재개발사업은 정비관에서 인가받은 가르침에 따라 주택 부대 봉쇄 오피텔 주택 부대 오피텔을 건설하는 것은 재건축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건축물이 나와야 되죠. 주택 부대 봉쇄 오피텔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따라 건축물로 바꿔야 맞죠. 재개발사업은 정비관에서 인가받은 관점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한다. 그리고 꼭 여러분께서는 3번, 4번, 5번 읽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설이 좀 매끄럽지 않으니까 해설을 좀 수정해 볼까? 수정.
해설 보지 마시고 아까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설 한번 봅시다. 그 해설 보면 잘못됐는데 자 정비사업 시행방법에 가지고 주관경 개사업의 1번 시행자가 정비기반설 설치하고 올 때 정비기반설 담았다가 공동이용설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행자가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록소재에 공급하거나 우선공급하거나 토지 그 말을 지워버리고 토지란 말 지우고 대지 대지 그래 이 정비법상 대지라고 하는 것하고 토지는 달라요. 대지는 정비사업에 하여 조성된 토지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 넘어가셔서 180페이지 180페이지 보면 4번과 5번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이제 정비사업의 시행자 문제죠. 정비사업의 시행자 문제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사업의 시행자 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것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이죠. 시행자가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 이 주관경 개사업은 시행자가 공적 주체죠. 관할 시장 군수 등이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이 주관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방법 중 여기 일반 방법으로 그 사업장을 하기로 되어 있다. 스스로 개량 방법. 그러면 이 방법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시장 군수 등이 들어와서 관할 시장 군수 등이 바로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고요. 정비기반설 공동요소를 설치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군수 등이 바쁘면요. 바로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라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말이죠. 이네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게 할 수 있는데 그래야 할 때는 이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자 가반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수용방법 뭐 환지 공급방법 가리침공개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바로 토지 건축물 지상권자 3분의 3으로 동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세입자가 많이 살고 있으니까 세입자 세대수 가반수 동의를 갖고 얻어서 사업의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이 세입자가 얼마 안 살고 있다. 즉 토지등 소자의 세입에서 세입자 세대수가 바로 2분의 1 이하밖에 안 살고 있다 그러면 세입자 동의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관경 개선사업을 하려는 장소에 천재지민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그런 토지등소자라든가 세입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그냥 그 사유, 시기 그리고 방법을 여기에 생존자인 토지등소자한테 사전에 통보만 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 재개발 사업은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자가 20명 이상이다.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자가 20명 이상이면 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자가 돼서 사업하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자가 20명 미만이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 조합 만들고 안 만들고 토지등록소자가 직접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은 토지등록소자가 직접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야기에 있는 토지등록소자가 재건축 사업 조합을 설립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시행자가 된다는 것. 여기에 재건축 사업장에 있는 토지등록소자는 절대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 조합, 재건축 사업 조합 또 이 토지등록소자인 재개발 사업 시행자들은 자기가 단독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 되기도 하지만 혼자 하면 사업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 공동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비용을 공동으로 부담이 좀 낫겠죠. 그래서 공동 시행을 우리 법에서 허용합니다. 그래 공동 시행을 하게 되면 공동 시행자가 되어지는 자들이 사업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사업에 따른 이익도 같이 분배하게 되는데요. 이때 조합이 공동 시행을 하고자 할 때는 조합의 구성인 조합원의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여기 토지등록소자가 시행자로서 재개발 사업할 때에 공동시행하려면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자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공동시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공동시행을 할 수 있는 자는 재개발사업은 바로 시장, 군수 등,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 민간업체인 건설자,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하고도 공동시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건축사업자도 바로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민간업체가도 공동시행이 가능하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자, 4번의 내용, 5번의 내용이 그건데요. 4번 볼까요? 정비사업 시행자다. 틀린 거. 1번 주관경사업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계량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시장 건설 등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나 2번 이럴 경우 스스로 계량을 통해서 사업할 때 시장 군수 등은 바쁘다 하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시행을 해나가게 할 수 있는데, 그래야 하게 하려는 경우는 토지동수의 가반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맞고요. 3번 주관경 개사업을 수용방식으로 시행한다. 그리고 밑에 또 써보세요. 환지방식으로 시행한다. 또 하나 더 관리처분계획방법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세 가지 주관경 개사업을 그런 수용방식, 환지방식, 관리처분계획방법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를 할 때는 정비 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의 그것도 줄 거예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밑줄 것이고, 그다 3분의 2상의 동의 그랬고, 그네들 3분의 2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 세입자 세대수에 그따 줄 거예요. 거기다가 가반수 동의 그랬어요. 그래서 세입자 세대수는 가반수, 그 안에 있는 건축물 토지 지상권자의 3분의 2상의 동의가 각각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5번 맞습니다. 꼭 봐두시고, 특히 4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직접 시행하기도 하지만 조합이 조합은 가반수 동의 얻어서 민간업자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도 공동 시행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5번, 5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다. 틀린 거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동그라미 2번에서 3번 4번 이렇게 묶어지고 있죠. 2번 3번 4번 저 아까 했습니다. 이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동수자 얼마 이하밖에 안 되면 세입자의 동의는 받지 않아든가 2분의 1. 그래서 3분의 1 틀렸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5-1번 볼까요? 자, 정비사업 시행인데 옳은 거. 옳은 거. 1번. 이 정비법상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게 된다. 조합. 재건축 사업조합. 재개발 사업조합.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할 때는 정관을 작성해서 진행하죠. 이때 정관이 바로 만들어져서 조합설 민가 신청할 때에 시장수단한테 인가받으면 정관도 확정되고, 확정된 정관의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조합이 시행된다 그러면 조합장이 총대명으로 사업을 할 건데, 조합장이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진행하시라 정관에서 정한대로 사업을 하죠. 정한대. 이때 이 정관에는 어떤 내용이 꼭 포함되냐, 이 조합은 권리문도 포함되고 이 정비구역의 이치면적 어디까지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1번 맞습니다.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이치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포함되어야 된다. 사업정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된다. 맞습니다. 2번 조합설 민가 후 시장 군수 등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으로 지정 고시한 때에는 그 이렇게 이 재개발이니 재건축이니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조합 설립인가 받고 나서 바로 조합이 지금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합원 간에 여러 가지 권리 분쟁이 발생해서 또 사업이 지연돼가지고 바로 공적 주체인 시장 군수가 그 사업을 가서 쳐들어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아니면 바쁘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으로 지정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업시행자 지정오시가 떨어지면 조합이라는 조정은 대상 존속시켜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걸로 간주해서 사라지죠. 그러면 언제 취소가 뭐냐, 오늘 그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있었다면, 오늘 고시가 있었다면 고시로 다음날 내일이면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걸로 간주해서 조합은 해체됩니다. 그래서 2번 고시르 다음날이 빠졌어요. 다음날이 빠졌다. 고시르 다음날. 그 다음에 3번 이 정비사업조합은
바로 두 가지가 있죠. 정비사업조합. 재개발 정비사업조합하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있는데 이 조합이라고 한 명칭 중에는 문자로서 나는 재건축 사업을 하는 정비사업조합이다. 나는 재개발 사업을 하는 정비사업조합이다라고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4번 이 조합장 이사 이네들 조합의 대표자인데요. 이때 모든 경우 조합을 대표하지 못하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죠. 그래서 이사가 틀렸습니다. 감사 중요하고 5번 아까 했죠. 재건축 사업을 하는 정비관에서 오피텔에 있다 포인트. 오피텔은 재건축 사업을 할 때만 건설 공급이 가능한데 오피텔도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장이 준주거죠. 상업적에서 이룰 때만 오피텔 건설 공급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준주거적 및 상업적 이어져에서 오피텔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틀렸어요. 거기에서는 안 되고 준주거적 상업적에서만 그래야 돼. 이, 에, 의 그 말 줘버리고 준주거적 및 상업적에서만 오피텔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6번은 바로 재건축 사업, 그리고 재개발 사업 시행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은 조금 전에 했으니까 통과. 2번하고 4번과 5번만 보겠는데 반복되고 있으니까 2번. 아까 했죠.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이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전국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유자가 20명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조합 안 만들고 토지등록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2번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토지등록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록소유자가 그 재개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등록소유자가 과반수 동의 얻어서 다른 시장 군수 등 토지주동사 등 그런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 감정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맞아요. 아까 했고 4번 이거 자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 조합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앞부터 몇 년의 사업 신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 되냐 바로 3년입니다. 3년 이 조합 측에서 조합 설립인가까지 시장 군수들한테 받아갔는데 인가 받아가면 바로 가서 설립등기하면 조합은 성립되고 조합인 시행자가 이제 사업을 하게 한 사업시행계서를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했는데 만약 3년이 지날 때까지 인가성이 시장군수 등한테 안 들어왔다 그러면 직접 조합을 배제해버리고 시장군수 등이 그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4번이 틀렸네.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수정하시고 그래서 2년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이 시장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자비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의 사업신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그때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할 때요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 할 때 정자 앞에다가 하나 말을 써보세요.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 할 때 정자 앞에다가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이 말을 좀 사이넣게 해놓으십시오. 그래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 예정일이 있었는데 그날부터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업 신가를 신청하지 않았네요. 그럴 때는 시장 군수 등이 재개발 사업 조합을 대신해서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 합법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이 정비법상 군수가 할 때 군자 앞에다가 뭐 시장 군수 등 시장이 됐던 군수가 됐던 이런 지자체장 등이 바로 이 조합이라든가 또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등록 소유자를 대신해서 직접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버릴 수 있는 사유들이 있죠. 그 사유들을 보겠는데요. 자 거기
재개발할 때 제자 앞에 주택이란 말 쳐버리세요. 주택이란 말 쳐버리고 그래 군수가 할 때 군자 앞에다가 시장도 써봐요. 시장 군수 등이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해 버릴 수 있는 사유. 원래 재개발이라는 것은 재개발 사업은 토지동거수자가 조합 만들어서 재개발 사업자비 시행자 돼서 하기도 하고 토지동거수자가 20몇 명이면 토지동거수자가 직접 조합 안 만들고 시행자 돼서 사업을 하는데 그러나 이네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이네들을 폐지해버리고 행정청이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또 바쁘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신고를 진행해서 보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냐. 바로 그 사유로는 1번, 2번, 3번, 4번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1년을 2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좀 가볍게 봐보세요. 재개발 사업 조합 또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동거수자가 사업의 시행자로 등극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관할 시장 군수 등이 그네들 배제버리고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다. 1. 해당 정부가 내에 토지 면적 2분의 3의 토지동 2분의 1상의 토지소자와 토지동소자 3분의 3이 바로 우리가 사업하기 좀 그러니까 관할 군수님이 와서 시장 등이 와서 구청장이 와서 좀 사업을 직접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그때 요청받아서 들어가서 할 수 있고요. 2번 그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 정부 안에 있는 땅이 국가 땅 지자체 땅을 국공이라 하죠. 국공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3으로서 이 토지동소자 가반수가 바로 시장 군수님이 좀 와서 직접 사업을 해주세요라고 바로 동의서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도 공적 주체가 들어가서 사업할 수 있고요. 그래 그 사업장 안에 있는 거 철거하고 밖에 있다 새롭게 주택을 짓다든가 있었던 걸 활용해서 옮겨주고 뿌시고 옮겨주고 뿌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순환 정비방식을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도 공적 주체가 들어가서 사업할 수 있고 4번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그 긴급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도 이 조합에게 토지동거수자에게 맡길 수 없으니까 바로 시장 군수 등에 직접 들어가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시된 정비교수 정한 사업 시행 예정으로부터 2년의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자고 미직거리고 있다. 그때도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좀 가볍게 읽어보시고 8번을 보시면 8번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살펴보죠.